강 대표한테 아 이게 계속하면 우리가 집몇 채는 그냥 날려먹겠다 그러면서 정리를 하면 지금 정리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끝나는데 그런데 이제 강 대표가 한 자기는 못 접는다 그러면서 창피해서 못 접는다 그러면서 그럼 6개월만 딱 하자 근데 6개월 만에 딱 턴이 된 바람에 이제 좀 안정권에 들어오니까 제가 스타일 실장이고 강 대표님이 소재 팀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둘이 같이 있어야 같이 노릇이 나와요. 그럼 뭐라고 하냐고 노골적인 의미로 세트. 하옥자는 부부라고 세워놔 세트가 김치가 아니라 크고 부부구나. 미주라는 회사는 강미선의 미 승진의 주에서 단순하게 네, 패션의 선후배로 같이 일을 하다가 저희가 나와서 창업한 케이스고 여성이 아무래도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자율적으로 조금 시간제 근무라든지 또 육아 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하면서 사실은 하고 싶어서 단순하게 여자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고자 사실 창업을 한 거긴 해요. 예. 누가 먼저 창업을 제안하셨어요? 제가 더 명줄이 짧아지거든요. 아, 예. 소재이기 때문에 스타일 실장님이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차면 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겁이 많아서 먼저 창업을 제안을 했는데 창업하고 나니까 소재 디자이너들이 명줄이 완전 길어졌어요. 제가 창업하고 나니까 지금은 19년 말에는 저희 한 206억 정도 빠른 편이긴 해요. 왜냐면 그래서 2016년도에 백화점 협회에서 신인상 받긴 했어요. 롯데백화점에서 아마 성장 속도가 제일 좋았었나 봐요. 예예 예. 그냥 상패. 중가인데 저희가 굉장히 소량 다품 좀 연으로 치면 한 2,500 아이템 정도를 다뤄요. 우와, 그렇게 많이? 네, 네. 그래서 여러 가지 생산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움직이고 있거든요. 저희가 직접 한 땀 한 땀 제작하는 상품의 비율도 한 반 정도 되고요. 나머지 상품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 받거나 프로모션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제작 의뢰를 해서 움직이거나 그런 상품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순환하면서 상품을 만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그나마 제일 잘했던 게 어떤 소재에 대한 어떤 매칭과 그리고 저희가 15년 동안 업계에 있으면서 쌓은 게 뭐가 있겠어? 어떤 상품이 좀 잘 팔린다는 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. 그 쌓인 데이터를 빨리 녹여서 회전율을 많이 높여서 좀 진행을 했죠. 창업을 할 때 저 실력이 좀 말리긴 했어요. 왜냐면 영업 쪽에 있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그걸 하는 게 얼만큼 힘든 줄 아니까 사실은 좀 반대하더라고요. 5년만 더 디자인 실장 생활을 하라 라고 얘기하는 왜냐면 연봉이라도 디자인 실장들은 조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5년 후면 나도 정년이고 당신도 정년인데 그때 둘 다 손가락 빨고 있을 때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당신이 그래도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좀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야지 이게 회복이 빠를 수가 있잖아요. 제가 다시 예, 그래서.